네. 며칠이지? 아, 지금 네, 보시다시피 아직 하나도 뭔가 지우질 않습니다. 무대 메이크업에서 땀 흘려가지고 내려온 게 그대로예요. 이렇게 창백해 보이지? 누나 지워야 되는데 살짝 너무 뭔가 이상해 보여. 2022년 11월 16일입니다. 네. 1번 투어 끝났습니다. 1번 투어 끝났고, 1번 투어 끝났네요. 3주 가까이 되는 게 미국 투어도 그렇고 일본 투어도 그렇고 그냥 쑥쑥 지나갔네 진짜. 시간 되게 긴데 막상 느껴지는 건 진짜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. 그만큼 즐겁고 재밌고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.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.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음식이 진짜 너무 최고였어. 오늘도 고기 먹으러 나갑니다. 진짜 뭐 근데 솔직히 뭐 한국이나 여기는 먹는 건 비슷하긴 해요. 어차피 여기 와서도 맨날 고기 먹고 해야 돼. 그러니까 근데 또 감성 있잖아요. 그렇죠? 일본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일본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. 밥이 진짜 이상 행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일본식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는데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딱 공개됐죠. 키오세라돔 봐봐. 그리고 저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엔지니어분들은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랐겠죠.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저 오늘 솔직히 콘서트 할 때 오늘 콘서트 막콘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. 저 마지막 그거 반응 보고 싶다. 마지막 그거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. 그게 제일 기대됐어. 그래가지고 다시 끝나자마자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공개될 동안 거기 밖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아 사람들 어떤 느낌으로 볼래나 이렇게 다 같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와 보는 내가 다 재밌더라고요. 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. 재밌는 일도 많았었고 이제 투어 거의 다 끝나가네. 이제 뭐 추가 투어 좀 돌면 끝일 테니까 되게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 투어하면서 느낀 거 있냐 아니면 뭐 생각나는 거 아니 뭐 기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걸 말했습니다. 이렇게 투어로 많이 배우고 확실히 느끼고 성장하고 배운 걸로 할 다음 활동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활동에서는 여태까지랑 다르게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다음 활동이 좀 많이 기대되는 것 같고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요. 빨리 밥 먹으러 가죠. 오늘도 고기 열심히 많이 먹고 오늘 콘서트로 빠진 칼로리만큼 다시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한국 비행기 내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. 안녕.